실험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잔여물들을 처리합니다. 잔여물을 그대로 두면 다음 실험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오랜 기간 방치하면 유해가스가 발생해 연구자들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일회용품들은 분리용기에 버리고 사용하고 남은 용액들은 폐액통에 구분해서 버립니다. 각종 유리기구는 깨끗이 씻어 말려야 하는데 이때 폐용액들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고무장갑 속에 목장갑을 착용하면 깨진 초자기구에 배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된 깨끗한 실험실, 뛰어난 연구성과와 실험실 안전을 위한 기본입니다.